한국기독교장로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캠페인 확대와 실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캠페인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후 미식과 슬로우 패션, 미니멀 라이프 등 7가지 사항을 실천하는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입니다.